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서 국제 저명한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6 건축도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최신 정보를 나누는 정보 공유의 장이었는데요. 엉거주춤한 자세가 눈에 띄는 이분. 바로 VR 체험 중이랍니다. 화면 속의 세계가 마치 눈앞에 펼쳐진 듯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3D 입체화하며 건축 설계용 VR은 3D 영상으로 지어질 집을 가상현실에서 미리 체험하고 꾸며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옥상 올라갔는데 밑에 보니까 막 무섭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감이 너무 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건축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품이 부스를 채우고 그중에서도 건축가들의 일손을 들었다고 평가받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3D 스캐너라는 장비고요. 그 3차원으로 이 주변 형상을 그 포인트 클라우드, 즉 수십만 개의 점 데이터를 취득하는 걸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하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계 도면과 주변의 지형 지물을 3D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주는 3D 스캐너. 설계 도면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수정이 가능하다죠. 대회 한편에선 허공을 가르며 존재감 입증하는 물체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입니다. 한두 대가 아닌데요. 건축에도 드론이 필요한가요? 건축에서 이제 드론이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요. 과거에는 이제 어떤 높은 장소의 조감도라고 그러죠. 조감도를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헬기의 고비용으로 이렇게 올라가 헬기로 찍었어요, 사진을. 지금은 간단한 가격으로 바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회에서 단연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인 지진 관련 전시품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지진에 대비한 건축가들의 다양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구조물에 전달되는 지진의 충격을 최소화한 면진 설계 방식. 실제 건축물을 보면 그 차이가 더욱 확실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비책이 갖춰진다면 우리는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죠. 이날 대회는 총 150여 개 업체 8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건축 도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장을 열었으며 또한 어려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융합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미래 건축에 대한 논문 발표도 있었는데요.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로부터 학생까지 폭넓은 참여로 이 대회에서는 총 1,500편의 논문과 500여 개의 작품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